탄소 중립을 다채롭게.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 일기 다채로움입니다. 어느덧 서포터즈 활동의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마지막 영상은 다채로움이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국립공원과 탄소 중립의 관련성, 끝으로 다채로움의 활동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최근 열대성 질병 및 전염병 확산과 이상기후 현상 등 지구온난화를 직접 체감하고 산림 파괴,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탄소 중립의 열정 넘치는 지영, 혜윤, 예인, 유진이 모여 누구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를 알리며 모두의 탄소 중립을 이끌어내자는 목적으로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 다채로움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매년 약 3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립공원은 국가 전체 탄소 저장량의 10%에 달하는 약 56억 톤을 수용하는 탄소 저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은 막대한 양의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산악형 국립공원에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린카본을, 해상형 국립공원에는 탄소순환에 크게 기여하는 블루카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단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사업을 실행하며 2030년까지 시설과 차량 등 국립공원 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자는 탄소제로 공원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관심 갖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채로움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여러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제작하며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곳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국립공원 탄소 중립 서포터즈로서의 다채로움 활동은 여기까지지만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다채로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